법에 몰두해 있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직접 만나 특별한 취미에 대해 물어보려는데 뭐야 이거? 난데없이 뭔가를 휘두르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방패하며 위협적인 모습의 망치가 범상치 않다.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제가 직접 만든 영화 소품들 점검하고 있었어요. 직접 만든 영화 소품이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는데 좀 더 보실래요? 네? 옆에 좀 더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야? 엄마야!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요 물건들을 전부 다 만들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만든 게임이나 영화 관련된 아이템들입니다. 영화 소품 소환술사 박희복 씨!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요? 그럼요, 알다마다요. 영화는 몰라도 한 번쯤 봤을 법한 이것! 타노스의 인피니티 거틀렛이에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최강 빌런 타노스가 우주 생명체의 반을 날려보낼 때 사용했던 어마무시한 무기인데 이거 되나요? 이거? 그거는 아쉽지만 안 됩니다. 안 되나요? 명장면을 재현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외형만큼은 10점 만점에 10점! 잘 보세요. 게다가 어? 영화 속 장면 그대로 빛을 발하는 다섯 개 스톤의 영롱함이란 안쪽에 LED를 넣어서 실제처럼 불도 나오게 만들어봤어요. 이런 섬세한 표현의 생생함마저 느껴지는데 이거 토르 망치 아니에요? 네, 멸리르입니다. 여기 글씨 같은 게 있네요. 그것도 똑같이 각인했습니다. 오, 비슷하게 잘 만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다면 경기도 오산. 남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해모위의 글씨하며 복잡하게 엉켜있는 문양까지 그대로 복사해낸 소름 돋는 디테일. 그루트의 희생이 되어진 스톤브레이커는 나무 소재를 사용해 특히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는데 겉모습뿐 아니라 묵직한 무게까지 원작을 꼭 닮았다는 이 초대형 대검은 성인 남자가 들기도 버거워 보일 정도. 웅장함마저 느껴지는 이 무기의 무게는 약 11kg에 달했다. 무기고를 떠올리게 하는 대부분의 작품 중